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울댕입니다. 오늘은 갱식이, 갱식이죽 혹은 김치콩나물국밥, 김치국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한끼 식사로 배 든든하게 채우기 좋고 술 거하게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도 좋은 간단한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. 먼저 매번 야근시키는 부장님 뚝배기나 냄비에 식용유를 한두 스푼 살짝 둘러주고 대파의 흰 부분만 준비해가 반 가르고 잘게 썰어서 다 넣어주고 다른 김치를 두세 스푼 넣어줍니다. 그러고 김치와 대파를 한번 볶아줍니다. 볶아. 이때 너무 많이 시큼한 신김치라면 설탕을 반 스푼 추가로 넣고 볶아주시면 신맛도 사라지고 더욱 맛이 좋습니다. 김치도 잘 볶아졌고 대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었으면 물을 종이컵 두 컵 부어주고 멸치 육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멸치 액젓을 두 스푼 넣어줍니다. 멸치 액젓 대신 다른 액젓도 좋습니다. 그러고 색감을 위해 꼬지가루도 한 스푼 넣고 다진마늘은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. 마지막에 나오지만 진짜 진국의 맛을 내고 싶다면 치킨스톡이나 다시다를 4분의 1 스푼만 살짝 넣어주면 푹 우려낸 뼈다귀 해장국급의 진한 국물 맛이 나옵니다. 이제 물이 발발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 한 줌 넣고 뜨끈한 물에 목욕할 수 있도록 훅 담궈줍니다. 이때 콩나물의 잡내가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뚜껑을 덮으면 안됩니다잉. 추가로 먹다 남은 찬밥과 떡국떡 혹은 소면이나 칼국수면 등 원하는 사리를 넣어 양이 많아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일하고 걸쭉해질 수 있도록 한번 은은하게 끓여주면 끝입니다. 김치의 맛이 국밥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이 2% 부족하다면 치킨 속이나 다시다를 4분의 1 스푼 아주 살짝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만약 국물이 짜다면 물을 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김가루나 계란, 생초 등 기호에 맞게 추가로 넣으셔도 좋습니다. 이라면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고 국밥의 원탑인 돼지국밥 이후에 해장하기에도 정말 좋은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 숟가락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코 흘리고 동네 형들한테 삥 뜯기던 시절 매주 주말이면 무조건 먹었던 그 어릴 적 향수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느낌입니다. 오늘 밤 개운하게 국밥 한 그릇 때려보이소.